아영사라고 합니다. 저희 아빠한테는 많은 수시로 갔는데 오늘은 사진 작가님의 딸로서 제가 여기 서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무튼 다재다능한 우리 아빠 너무 자랑스럽고요. 아빠 사랑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추산노을 나참에 서서 허리에 아쉬움을 달래는 듯 전멸적인 불꽃 춤을 추고 난후 서서히 산 뒤로 사라지는 태양을 보고 있는 반면 그 장엄함에 감탄을, 그 화려함의 정렬을, 그 커다란 불덩이가 조그마한 한 점으로 내는 애틋함 마저 느끼게 된다. 정렬적인 청춘과 화려한 중년을 지나 깊은 내면 세계를 갈망하는 동양 개념과는 인생사업 같은 저녁 사업의 노을에 매료되어 나는 야간 사냥에 빠져 지내고 있다. 사는 한창입니다. 그렇지만 감정이 매번 같을 수 없듯이 태양도 항상 같은 우리 같은 생이 아니다. 그때의 내 감정은 빛의 온도와 느낌이 어우러져 한 장의 사진이 만들어지는데 그 사진들은 나에게 기대감의 설렘과 미완성의 아쉬움을 남기게 하여 또 다시 산 모습을 찾게 하는 열정을 준다. 그 작가의 소감 말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나창현 작가님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작가다 가는데 참 예, 어색합니다. 예. 아직은 부담이에요. 저는 양재역부근에서 한시정맹으로 근무생활을 하고 있는 외과의사 나창현입니다. 오늘 저명한 우리 사진 작가분들 그리고 존경하는 교수님, 존경하는 선배님, 후배님, 친구분, 사랑하는 우리 가족 신지들 앞에서 서게 되니까 저 또한 영광입니다. 딸도 아까 영광이라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 사진을 또 여러 작가님들한테 평가받는다는 그 입장에 서보니까 좀 긴장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사진 좋아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는 사진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 근무 특성상 토요일 오전까지 근무하고 이제 토요일 오후부터 산행을 시작하는데 산에 정상이 있으면 자연이 해가 지죠. 일단 산에만 도착하면 모든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힘이 솟습니다. 그게 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산행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평소에 하체 근력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항상 물의 주머니를 발목에 차고 다닙니다. 웬만하면 그 5km 이내는 다 걸어 다니고요. 왜냐하면 좋아서 산에 갔는데 피곤하면 그 산이고 뭐고 다 귀찮거든요. 그래서 체력이 먼저 뒷받침되어야만 산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체력이 아무리 좋아도 산은 갈 때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정말 되게 힘듭니다. 하지만 이제 산 정상에 서서 이 열광적인 이런 산동호를 촬영하자면 그 순간 겸손함 그런 것도 없고 나옵니다. 또 촬영을 끝나고 나면 이제 온 세상이 깜깜해지는데 랜턴 하나를 믿고 이제 내려와야 됩니다. 한 2시간 이상 3시간을 깜깜한 밤을 야간 산행을 가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 아내와 함께 때로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그긴 시간을 조용하게 밤길을 헤치면서 야간산에 내려옵니다. 한밤중이 되는데 그것 또한 낭만이고 하나의 큰 추억입니다. 늦는다. 너는 어느 별에서 와서 또 어디로 가고 있느냐? 바쁜 도시의 생활 속에 쫓겨 자신을 버리고 그냥 달리고 있지는 않느냐? 사는 것이 버거울 때 그것은 하늘이 우리의 영혼을 탐근질하는 것이라. 자기들도 언땅 녹이며 이렇게 피우고 있노라. 바빠도 자기에게 눈길 한번 달라고 그 눈길이 곧 스스로를 바라보는 길이므로 때로는 느리게 그리고 비우면서 나누며 살라 말합니다. 잠시 꽃들의 눈이 머물고 귀를 세우는 여유. 그런 순간들이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발걸음 주신 여러분께 엎드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좀 긴장이 돼서 이제 말이 안 나오는데 그 꽃을 통해서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또 느리게 사부작 걸으면서 사는 그런 여유로 그리고 때로는 그 마음을 비우면서 비운다는 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춘한다고 여러 가지 뭐 개구리를 먹는다거나 맛있는 걸 먹는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정신적인 회춘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마음에서 증오나 미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들을 비웠을 때 그때가 어떤 정신적 회전이 돼서 건강해진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기운의 이야기를 또 써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꽃은 향기를 바람에게 내어주고 꿀은 꿀벌에게 내어주고 씨앗은 들판에게 내어주는 그런 나눔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나눔의 마음을 이 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쨌든 귀한 시간 이렇게 발걸음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이 발걸음이 앞으로의 사진 작업에 있어서 되게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저에게는 또 다른 꽃처럼 다가올 겁니다. 이 꽃들의 어깨가 덩실덩실 거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은구 선 작가님 이제 여섯 번째인데 앞으로 60번, 600번 전시회 할 때까지 아주 훌륭한 작품 계속 만들어주시고 또 첫 무대를 이번에 장식한 나창현 작가님도 좋은 작품 많이 하시도록 여러분 격려와 성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